자, 이번에 이제 랜선 뽑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에, 예, 승부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요시 대 요시 매치입니다. 지난번에도 요시 대 요시 매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 승진의 기회예요. 예. 자, 저 상태면은 랜선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랜선 뽑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더러운 플레이는 하지 않아요. 예. 깨끗한 사람들만 이제 요시를 하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점은 이제 맞을 때 너무 으드 터질 때가 있어요. 이제, 기상 킥이 좀 약합니다.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예. 뭐, 리리, 카타리나에 비해서. 예, 아, 마무리 하단. 네. 하단 2타가 이제 하단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2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있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단점은 이제 좀 속도가 느리죠? 예. 자, 몸통 박치기로다가, 예, 기회를 살리고 있고요. 자, 상대방도 요시미치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도 초보겠고, 저분도 초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퍼, 자, 대박 역전 나오나요? 예, 아, 여기서 미스예요. 저 몸통 박치기 했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보여주죠? 예. 저는 미스예요. 예, 저분은 이제 제가, 약간 도발이나 그런 걸로다가 보고서 한것 같은데, 아니면 웃길라고 제가 한지 알고, 전 개그가 아니라, 저건 실수였습니다. 예. 자, 잘하는데, 제가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저보다는 먼저 하신 분 같아요. 예, 피살기 들어가지 않고요. 자, 아, 어퍼, 어퍼. 예, 어퍼 들어가면서, 직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여기서, 아, 2타 걸립니다. 2타예요. 예, 아, 마무리 하단. 네, 돌고 돌고.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아, 예, 점프킥. 네, 점프 하단. 네, 점프 하단 다시 한 번. 네, 칼로다가 이제 다리를 이제 치는. 예, 벤다라는 표현도 뭐 있지만. 예. 자, 3타 들어갑니다. 저거는 근데 걸리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상대방이 3타까지 안 가겠지 하고서 뭐할 수도 있지만, 아, 하단, 네. 저것도 이제 3타 칼치기로다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이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아, 마무리. 예. 다음 경기로 올게요. 자, 이번 매치는 이제 리리와의 매치인데요. 이 리리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계급은 같습니다. 아, 계급은 같은 상태인데, 또 실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얀색 요시미츠. 아우, 하얀색도 예쁘죠? 예. 자, 여기서 잡기 걸립니다. 초보라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예. 저게 초보가 아니면 잘안 걸리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잽을 그냥 넣거든요, 일부러. 예. 자, 여기서, 아, 킥을 보여주고요. 예, 아, 여기서 몸통 박치 했어야 되는데, 또 에러가 살짝 나갔고, 어퍼, 여기서 추가 콤보. 자, 벽까지 몰이했고요. 예, 아, 하지만 추가 타임 들어가지 않았고. 자, 여기서 어퍼 한번 넣어주고요. 자, 아,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예, 아, 기상 어퍼로다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자, 하단 킥을 넣어주고, 몸통 박치기로다가, 예, 다시 한 번. 예. 저게 이제 용어가 있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몸통 박치기라고 하는데, 예. 자, 저게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먹어치는데, 이제 하단이라든가 이제 기타 공격에서는 이제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예. 자, 기상 어퍼 해보지만 되지 않고, 아, 여기서 정상적으로 마무리. 예. 아, 리리의 장점은 저거예요. 이제 떴을 때나 이제 다운이 됐을 때 들어올리기가 편하죠.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단점은 이제 기술이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저거. 이제 일어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는데, 단점은 이제 콤보의 완벽성은 조금 부족하네요. 저랑 비슷하게. 예. 하단. 네. 아, 여기서 3타. 저건 이상하게 잘 걸리더라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실수로 거의 많이 들어가죠? 예. 자, 여기서 기상어퍼 벽에서, 아, 여기서, 예, 어떻게 될지, 3타, 아, 3타치기로 마무리합니다. 2타에서 마무리됐지만, 아무튼. 자, 여기서 몸통 박치기로 시작. 저게 이제, 몸통 박치기라면, 아, 핏살기 들어가지 않아요. 아깝습니다. 예, 아, 여기서 벽에서, 예.
아, 저거 막아야 돼요. 저거 안 막으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자, 어깨치기까지 나오고요. 자, 콤보 들어갑니다. 예, 아, 한번 콤보 넣어주고 하단. 네, 저거 막아야 되는 양잡까지 걸리고요. 예, 아, 마무리. 저게 막아야 되는데 저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저때 당시에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몸통박치기 한번 보여주고. 예, 저 선수가 이제 선수는 아니지만, 자, 이제 적응을 했고, 저는 오히려 이제 말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밀리면서. 예, 아, 몸통박치 끝까지. 지더래든 이기든. 아, 몸통박치. 아, 여기서 하단 먼저 집어넣고 다시 한번 하단 슬라이딩. 자, 칼치기 걸리고요. 하단. 하지만 벽에서 양잡 마무리가 됩니다. 예, 다음 경기로 올게요. 자, 세 번째 경기는 아스카입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도 패배를 했는데, 병몰이까지 잘했는데, 양잡이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실수죠. 저 정도는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예. 자, 몸통 박치기로. 저게 웬만하면 통하는 게, 다 일단은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해요,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리는 건데요. 자, 좀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죠? 고라니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사슴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귀엽네요. 예. 자, 일단 데미지 밀리고 있지만 몸통 박치기로 예. 자,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점프킥, 몸통 박치기. 아, 오, 저거 좋았어요, 저거. 아, 근데 저거 다음에 추가 공격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가만히만 있다 보니까 아스카의 공격에 당해낼 수 없었고요. 자, 몸통 박치기. 내피도 달지만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필살기. 자, 이런 심리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 자, 하단 넣은 척 하면서 중단 넣고, 예. 아, 필살. 아,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게. 어퍼. 예. 어퍼 다음에 콤보 실수했지만 다시 어퍼 하면서 콤보를 넣고요. 하단. 예. 하단 막았어요. 마무리. 이게 장점이에요. 막아낼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요시미치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단이 상대방이 막히면은 띄우고 데미지 많이 넣기가 좋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데미지보다는 이제 콤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조금 쉬운 콤보를 넣고 있는데, 저것도 좀 어려운 콤보로 넣으면 데미지가 또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서 공격을 하고 에너지가 금세 비슷해져요. 나는 힘들게 갉아먹는데 상대방들은 너무 쉽게 아 잡기 걸려요. 예,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잘안 풀립니다.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아 슬라이딩 마무리. 근데 식스 때에 비해서는 잡기가 잘 풀리긴 해요. 근데 제가 못 푸는 건데. 예, 반응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느려졌더라고요. 이제 푸는 그 속도가. 예. 자, 여기서 잡기, 지금은 풀었죠, 아마? 예, 지금은 푸른 것으로 보이고요, 잡기를. 예, 이제 조금씩 보여요. 예, 하단. 예. 어퍼 들어가고요. 자, 콤보 미스지만, 아, 콤보 미스는 아니군요. 예. 살짝 이제, 저게 한대더 때려가지고 이제 추가타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예. 추가타를 이제, 어퍼를 모르고 넣어가지고, 왼손 어퍼 뒤에 이제 오른손 했어야 되는데. 자, 어퍼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잡히고 있고요. 자, 컷킥. 자, 반격기 노려봤고요. 아, 하단 공격. 자, 3타 안 들어갑니다. 예, 잡기 한 번, 아, 하단 안 들어가요. 저건 리치 너무 짧아요. 저좀 길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 핏살이 들어갑니다. 예, 몸통 박치기. 저거, 순간적으로 핏살기 다음에 바로 이제 공격할 수가 있어서 그 심리를 노린 건데, 당하지 않았고 마무리될 듯 마무리됩니다. 안타깝네요. 또 다음 경기로 올게요. 자, 아까랑 같은 릴인가요? 예, 다른 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계급은 저보다 높은 거예요. 예. 아, 의상도 그렇고 다른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닉네임은 제가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몸통 박치기로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급적이면 다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통 박치기 들어가면 거의 통합니다. 근데 어퍼 당 아, 다행히 콤보 실수. 예. 자, 몸통 박치기. 예. 뭐 어퍼 들어가요. 어퍼. 예. 추가 콤보. 예. 벽까지. 아, 깔끔하게. 아,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고수와 상대할 때 저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습니다. 예, 몸통 박치기 하지만 자 들어올리고요. 예, 콤보를 아 콤보 약간 측면이었기 때문에 느낌 좀 어렵고 다시 한번 네.
아, 여기서 기상악보 다음에, 아, 여기서 그냥, 네, 병몰이. 왜냐면 이제 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예. 아, 몸통 박치기, 예. 아, 그럼 하단, 마무리 안 됩니다. 자, 레이지 아츠, 아, 여기서, 아, 저게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저게, 두번 쳤어야 되는데, 한 번만 쳐가지고 끝날 줄 알았어요. 한번 치면. 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하지만 벽까지 갔습니다. 예. 콤보는 일부러 조금 약게 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타가 좀안 좋았지만, 병몰이 한 다음에 마무리됩니다. 예. 자, 뭐냐면,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미스가 많아요, 제가. 예, 콤보 미스라든가, 이제 판단 미스가 많은데, 자, 이것도 걸리면 안 되는 건데, 예. 자,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서 이제 넣은 거고, 자, 몸통 박치기 하지만 하단으로 막아내고요. 아, 저걸 막아야 돼요. 저걸 막지 못하면은 결국에 지는 거거든요. 예, 하단, 어우, 저거 어떻게 막았대? 근데 졌습니다. 자,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아, 저거 걸리면 안 되는데, 몸통 박치기로. 예. 몸통 박치기로 필살하지만, 아, 거리가 짧아요. 예. 저분도 이제 조금 콤보가 미스가 됐고요. 예. 마무리 되나요? 아, 마무리가 아니죠. 예. 아, 콤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2퍼 차이기 때문에 저 콤보를 넣어도 되긴 돼요. 무한맵이기 때문에. 근데 추가타가 좀 아쉬울 수 있죠. 잡기 마무리. 또 집니다. 예. 몇번 지는 건지. 자,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쌓았던 분하고 제가 아마 리벤지를 한걸 거예요. 예. 아, 제가 좀 너무 바보 같고, 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보게 한번 리벤지를 해봤고요. 예. 자, 여기서 하단, 아, 들어가지 않고요. 아, 여기서 저것도 이제, 요시미치의 몸통 박치기 식으로다가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잡아먹는 공격이고요. 자, 여기서 하늘을 날면서 몸통 박치기 깔끔하게 벽으로 가야 돼요. 벽으로 가야지 상대방을 먹어치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벽으로 갔고요. 아, 추가타. 예. 자, 추가 심리 걸리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요시미츠는 심리 공격하긴 좋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는 기술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짠손이라든가 잽에 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 3타 걸리지 않고요. 예. 아, 에델바이스. 저거가 이제 카탈리나의 그 공격에 비해서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저 정도는 막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 막지 못했어요. 자, 3타 들어가지 않고 3타가 아니라 이제 저거는 이제 양손 버튼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심리 기술이죠. 지금이 3타. 예. 하단 돌기. 자, 벽에서 이제 추가탄을 맞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 아, 걸리지 않고 마무리. 이런 공격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쿠킥을 했지만 콤보 미스가 있었고요. 아, 하지만 돌면서, 예. 아, 리리는 저런 건좀 넣어줘야 돼. 근데 콤보가 좀 미스가 좀 아쉽네요. 예. 계급이 저 정도면 그래도 콤보는 좀 넣어줘야 되는데. 자, 어퍼. 예. 아, 걸리지 않고. 아, 하지만 마무리. 예. 자, 2타 맞지 않았는데. 아, 이게 진게좀 아깝네요. 자, 어떻게 돼? 커킹, 몸통 박치기, 이제 딜라이 캐치로 커킥이 들어갔고, 아, 저게, 아, 막았어요. 아, 잘했습니다. 예, 제가 제 자신한테. 아, 근데 저게 이제 오른손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왼손 잽으로 하는데, 오른손이 조금 더 데미지가 좋아가지고 넣는데, 저거는 이제 다른 이제 바운드 콤보를 넣던가 아니면 왼손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어퍼 마무리죠. 예. 자, 이러면 파이널 라운드까지 갑니다. 요시미츠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은 3대 0으로 이길 때 완벽하게 3대 0으로 이기고 또질 때나 이길 때 다를 때는 이제 좀 풀카운트 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심리가 좀 읽히기 때문에. 아, 하지만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요.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 안 되고 에델바이스. 아, 저거 또 걸립니다. 예, 벽까지 가겠죠? 자, 하지만 측면이기 때문에 추가타 넣기가 힘들었고, 에델바이스 또 들어가요. 예. 막아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들뜬 상태예요, 저 때가. 내가 이겼다, 이런 좀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자, 기술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추가타 들어가나요? 아, 맞고서 마무리. 아, 이번엔 다 가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경기로 올게요. 자, 이거는 조금 정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치가 이 마스터 레이븐하고 마스터 레이븐인가? 마스터 레이븐하고 이제 그 녹티스.
해보고 싶다. 왜냐면 같은 닌자고 같은 칼을 쓰고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자, 마스터 레이븐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자, 벽까지 갔고요. 아, 여기서 자, 돌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맞지 않았고. 자, 어퍼도 넣어줘. 3타? 3타까지 들어가요. 예. 아, 하단. 자, 좋았어요. 좋았어. 아, 하지만 콤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 예. 옆으로 치기로다가 이제 바운드 되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예. 하단 집어넣어주고 있고, 몸통 박치기. 하단 막았고, 아, 기상 어퍼 들어가지 않고 잡기 해봤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에너지가, 아, 몸통 박치기에 조금의 틈이라도 한번 우리가 집어넣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 자, 다시 한번, 하지만 벽에서 맞았습니다. 저기 벽에서 좀 아쉬운 점이죠. 예. 자, 기상. 저게 요시미츠도 있으면 좋을 텐데, 요시미츠는 저기 없어요. 예. 아, 킥으로 마무리. 1대1 가고요. 자, 둘다 이제 벽으로 몰아가기 좋고, 벽으로 몰았을 때 공격하기가 좋은 캐릭터들이고, 자, 벽까지 갈 듯, 네, 벽까지 마무리, 예, 추가타 들어갔고, 다시 한번 3타 하단 들어가주고요. 아,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게 좋아요. 예. 물론 이제 고수들은 이제 하단 다음에 저기 막을 때가 있지만은, 자, 어떻게 될지. 아, 조금 짧았어요. 예, 뒤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격인데. 자, 벽까지 몰아가면서 데미지 좋고요. 하지만, 흘리면서, 예, 흘리면서 다시 반대편 벽으로 갑니다. 자, 이게 뭐 스포츠 게임처럼, 벽에서 벽으로 계속 몰아가고, 아, 여기서 어퍼 하지만, 아, 실수지만 이제 추가타 3타 들어가고요. 자, 3타 들어가고 하단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아, 여기서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아, 하단 들어가지 않고 갈가먹기 마무리. 아,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런 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서 있는 상태에서 역전 패배가 많거든요. 예. 잘 몰아가고 나서 이렇게 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미 끝났어요. 퍼펙트 패배. 자, 이번 매치는 드라그노프와의 대결인데요. 또 어떤 경기가 있을지 봐봐야겠습니다. 예. 자, 아, 몸통 박치기입니다. 오늘 좀 패배가 많거든요. 예. 자, 물론 이제 모든 패배한 경기, 모든 이긴 경기를 보여내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저 당시에 승리보단 조금 패배가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아, 여기서 3타 공격으로 하고요. 저건 이제 그냥 벽머리 이렇게 몸통 박치기나 아니면 이제 반 쓰면 되는데, 이제 기상 어퍼 조금 남겠죠? 조금 남아요. 예. 아, 하단. 아, 마무리. 저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이제 계급이 계급이다 보니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캐릭터적으로. 벽까지 가는데요, 예, 벽에, 아, 벽까지 몰았습니다. 몰고 갔지만, 아, 하단 막았어요, 예. 하지만 어퍼 걸리고, 콤보, 자, 집어넣었어요. 하단, 네. 저 이제, 저 하단이 어떻게, 근데 걸립니다.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때리다 보니까 이제 요시미츠의 기술에 걸려들게 되고요. 하지만 몸통 박치기, 예. 하단, 네, 여기서 벽까지 갔어요. 이러면 잘, 아, 흘리면서 벽 추가타 3타 들어갑니다. 자, 하단 공격, 다시 한번 벽에서 깔끔하게, 아, 지금도 미스라고 봐야 되는 게 양손 다음에 들어가는 심리전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3대0으로 또 이기게 되고요. 예. 자, 다음 경기는 카지야입니다. 예, 또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1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1부거든요. 제가 좀 경기를 그날 많이 했었군요. 게임을. 예. 자, 벽이 깨지는 맵인데요. 예. 자, 카지야가 어떻게 본다면은 뭐 유리할 수도 있는 게, 하단 공격 들어갈 때 이제 그 기본권으로다가, 예,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단점이 이제 초풍이나 나락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요시미츠 특유의 그 심리 기술에 또 빠져들 수가 있어요. 하단. 자, 들어갈지. 아, 이거죠. 이제 양손 다음 심리. 아, 하단 마무리. 예. 자, 양손 누를 때 약간의 딜레이를 짠손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이제 푼식료 같은 경우도 그 약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누가 먼저 집어넣고 누가 잘 끊어내냐가 또 갈림길이 될것 같습니다.
자, 벽까지 가서 추가타 들어가고요. 저 카지야가 저 벽 콤보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마무리에 조금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단 들어갑니다. 예, 저게 안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집어넣어 주는 게 좋아요. 하단에 조금 데미지가 약하더라도. 예, 제 자신에게 이제 저 다음부터 이제 전날 경기 말고 다음날 경기부터 조금 이제 왼손을 집어넣고 있고요. 야, 끝났어요. 예, 아, 반 떨어뜨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몰이를 당하면서 결국엔 이제 끝나게 됐고요. 자, 과연 동점까지 갈수 있을지. 몸통 박치기 추가타 들어가고요. 3타, 아 여기서 2타에서 한대 맞고. 자, 몸통 박치기, 아 패턴은 뭐 일정합니다. 예, 많은 심리를 보여주진 않는데 나름 상대방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고요. 나랑, 네, 아 나랑 세 번째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예. 자, 어퍼, 아, 뜨지 않아요. 떴으면은, 이게, 아, 하단, 자, 이러면, 이게 오른손인데 들어갔어요. 다행히. 마무리됩니다. 예. 이게 각도에 따라서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왼손,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바운드 콤보를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자, 벽까지 갖고 나락입니다. 예, 두 번째 안 들어가고요. 저 선수는 충분히, 나락을, 심리를 걸줄 아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3타, 아, 예, 맞고, 잡기고요. 이건 끝났죠? 예, 아, 끝났어야 아직. 네. 어떻게 될지. 어퍼, 추가 어퍼. 자, 이렇게 되면 역전 나온, 설마 역전? 역전? 자, 일부러 남겨놨어요. 왜냐, 안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예. 근데 갖는 게 나을 뻔했네. 왜냐면 지금 갈가먹기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콤보 넣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카즈미입니다. 카즈미도 이제 조금 얌시 기술이 있거든요. 예, 요시미치도 뭐 있고 다 있겠지만은. 자,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예. 자, 몸통 박치기. 아, 벽까지 가고요. 벽에서. 아, 핏살기. 아, 이거는 저 기술이에요. 저 기술 잘 맞기가 힘들어요. 예. 물론 고수들은 맞겠지만, 예. 초보 입장에서는 좀 힘든 기술이죠. 자, 어퍼 들어가지 않고 다시 어퍼를 뽑다가 이제 또 잽으로 당하게 됩니다. 왼손인가요? 예. 자, 아 여기서 잽잽. 아 이거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게 안 들어가고, 예, 몸통 박치기. 저도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맞아가지고 저 혼자 가게 됐고요. 예, 잠시 개그, 예, 잠시 코미디 하고 있어요. 예, 코미디 한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하단 하단. 자, 벽에서 추가 콤보 들어가고요. 3타 들어가고요. 여기서 잘 했어야 되는데, 아, 저 때는 이제 하단 2타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스피드가 빨라요. 예, 카즈미가. 아, 여기서 마무리. 자, 이제 컷킥으로다가 마무리되는데, 하단이나 공격이 너무 빠를 때는 컷킥이 나요. 이 접근전일 때. 근데 이제 거리가 멀면 이제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 병몰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마무리. 자, 아, 회심에 이제 오른손 치기를 해봤지만은 들어가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아, 뛰어, 벽까지 가나요? 벽까지? 예, 아, 추가타 안 들어갑니다. 예. 초보들의 경기는 저런 아쉬움이 있어요. 안 맞아야 될 기술이 맞고, 또벽 콤보가 잘안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3타 안 들어가고요. 2타까지만. 자, 아, 마무리? 아, 마무리. 2대2까지 갑니다. 예. 자, 이제 역전패는 많지만 역전승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 입장에선 그래도 앞서가는 게 좋아요. 예. 아, 핏살기 들어가지 않고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금세 역전하고 데미지 반 이상 딸고 있고요. 그리고 벽까지 또 가고요. 호랑이 티 나오고, 예. 자, 아, 핏살기 아니었어요. 아, 달려오다가 저기 조금 남아 있었어요. 예. 자, 아, 여기서, 예, 아, 개그 같지만 개그가 아니고요. 마무리, 외너퍼, 예. 자, 오늘 마지막 경기, 이제 요시미츠 경기는 마지막 경기가 될것 같고, 카탈리나 경기도 있습니다. 저 제가 봤을 때는 미겔이 초보들 사이에서 좀 고수라고 보긴 뭐하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의외로 미겔한테 좀 약하더라고요. 봐보니까. 왜냐면 미겔 같은 경우가 리치가 좀 짧거든요. 예. 6 때는 리치가 좀 길었는데. 예.
자, 아, 막구석 기상원포 추가 콤보, 예, 들어가죠? 예.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아, 예, 기상 하단킥으로. 이제, 아, 발바닥 밀기. 예, 발바닥 밀기가 제가 봤을 땐 이제 상대방 공격 잡아먹는 기술 같아요. 양잡 걸리고요. 예, 하단 막힙니다. 예, 막히면서 몸통 박치기. 예, 방어력은 조금 는것 같기도 한데. 하단, 네, 슬라이딩 보여주고, 아, 저거 추가 타안 들어갔어요. 저 콤보 좀 아쉽습니다. 자, 레이지 드라이브, 예, 막아내고, 3타 들어가고요. 다시 한 번, 아, 막아냅니다. 컵킥, 하단, 아, 마무리, 예. 여기서 멈췄다가 이제 공격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자, 하단 들어가고, 콤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통 박치기. 하단 막구서 기상어퍼. 2타에서 걸리네요. 예. 아마 요시미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저거는 한번 숙여본 거예요.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숙이면서. 예, 저것도 약간 콤보 미스. 예, 왼어퍼를 했어야 되는데 오른손 어퍼를 넣고요. 자, 벽에서 어떻게 될지. 벽이 근처거든요. 어퍼 들어갔는데 콤보 미스. 하지만 3타로다가 집어넣고 마무리합니다. 예, 콤보 미스가 되더라도 최대한 때릴 수 있는 기술을 넣어주면은 상대방이 걸려들 때가 있어요. 자, 들어가나요? 예, 아, 걸리고요. 예, 자, 저기 콤보 뭐몇단 콤보인가, 7단인가 뭐 콤보 중에 하나예요. 예, 필살 들어가고요. 예. 자, 달려 들어오지만, 아, 여기서 어퍼, 아, 하지만 저 잽을 날려야 되는데, 잽을 날리지 않으면, 아, 벽에서, 자, 이러면 위험합니다. 예, 자, 아, 하지만 어퍼로 마무리. 예, 시청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